서울에서 백은정입니다. 요즘 제가 못 살겠어요. 흩뻘 것 같은 윤석열과 닮은 모기 있죠. 며칠 전에는 모기가 한 20, 30마리가 우리 방에 와가지고 나를 뜯어먹고 천정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걸 잡아가지고 우리 천정이 핏빛으로 지금 얼룩져 있어요. 내가 그걸 다 뜯어 잡았거든. 그걸 잡을 때 내가 이 흡혈귀 같은 윤석열을 때려잡는다는 기분으로 열심히 잡았습니다. 요즘 날씨도 추워지는데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니까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데 예, 빈대까지 있다고 그러죠. 이 빈대 같은 김건희, 모기 같은 윤석열이 이것들은 때려잡는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서울의 소리가 네, 이명수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저기 있는 대통령실 보이죠? 이제 나뭇잎이 좀 떨어지니까 약간 보이는데 겨울에는 잘 보일 거예요. 저 대통령실에 그 인사를 할 때 대통령 비서실 이런 거 인사하지 않아요? 인사 검증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 총독놈 같으면 총독실에 인사하면서 검증 안 하겠죠? 좀 더 조선 사람들을 잘 때려잡는 악질들을 데려다 총독부에 임명을 하겠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아닌 총독실 같은 이곳에 인사 검증이 없이 인사를 했다는데 그 한 예가 바로 김건희와 이름 한자 틀린 김성희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무슨 수료과정에서 김건희가 매우 호기심을 가지고 만났다는데 어떤 썸씽이 있는 관계인지 모르나 이 사람을 데려다 검증도 안 하고 예, 의전 비서로 데려왔죠. 그런데 이 자가 학력도 허위야. 고려대학교 무슨 학사과정에 졸업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고쳤다더구만. 그 과정을 수료했뿐이 안 했는데 그때 그 수료과정에서 김건희랑 만나가지고 예, 잘 노닥거렸다는데 또 그 수료과정 사람들이 공부를 하러 모이는 게 아니라 끝나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질펀하게 놀려고 만났다는 겁니다. 바로 저 대통령실 의저비서관 김성희가 대통령실 밝혀라! 김성희와 김건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당장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실 인사하면서 인사 검증도 없이 지돈 저 아크롬시타 회사에 김건희가 회사 운영하면서 임명했죠. 그와 똑같이 아크롬시타 회사 임명하듯이 대통령실 임명을 그렇게 개인적인 사적으로 모조리 임명했다는 사실이 우리 서울의 소리 취재 결과 지금 예,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낱낱이 밝혀서 이 대통령 인사야 가능한 국정농단범 김건희와 천공 등등을 예, 우리 감옥으로 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에서 백까지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는 이 윤석열 아니 김건희 그렇죠. 대한민국은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가 대통령입니다. 또 예, 김건희 윤석열이가 또 내일모레 해외 나간다죠. 왜 나가는 줄 아세요? 김건희가 과거에 김건희한테 안 넘어간 남자는 딱 한 명뿐이 없어. 이명수. 김건희가 건드려서 안 넘어간 남자가 없으니까 온몸을 던져서 사익을 취한 김건희가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보니까 자기가 외국 나가서 정상들을 만나면 모조리 자기가 그 사람들을 예, 세뇌시키는 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들을 기네스북에 오르게 만난다는 건 김건희의 과거와 연관시켜서 김건희가 그걸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사익을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이 추악한 김건희가 대한민국 대통령 행사를 하고 윤석열을 데리고 다니면서 회의 다니면서 바이든 팔짱도 끼고 과거에 했던 대한민국에서 했던 김건희 씨 정상에 나가서도 정상회담에 나가서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건희가 정상회담에 나가면 앞장서죠. 왜 앞장서는 줄 아세요?
어떻게 과거에 자기들이 남자를 잘 꼬셨습니까? 이 정상들을 꼬셔보려고 앞장서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초급장난 같은 저 윤석열 대통령실, 아니 총독실 인사 문제 분명히 소리소리가 낱낱이 취재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통령 됐으니까 되기 전에와 좀 달라졌을 거라 이런 생각하고 일말에 기대를 넣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김건희는 검찰총장 때나 검사 때나 양재택 애첩과 애첩을 꿰차고 살 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서울서대가 이미 취재하고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런 사실들이 세상에 알려질 때 윤석열 김건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깜빵으로 가든지 그 두 가지 길뿐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예, 이곳 윤석열 김건희가 있는, 예, 대통령실 아니 총독실을 앞에 접히가 지금, 예, 몇 달간 해왔는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아서 매우 아쉽긴 하지만, 이 접히는 여기 오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요 지나가시는 많은 차량들을 보면서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하자, 친일 배공론을 처단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손을 흔들고 가는 이런 홍보 집회 때문에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 예, 많거나 적거나 많으면 좋겠지만 적더라도 우리 이 집회 홍보 효과는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곳 집회장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과 지나가시면서, 예,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기필코 우리는 김건희 윤석열을 이명박근혜 같이 감옥으로 보낼 것이다. 다시 한번 맹세하면서 내일 용인에 가서 집회하고 모레 저기 서대문역 앞에서 집회 있고 그 다음 시청 앞에서 있고 2시에 서대문역, 5시에 시청 앞, 일요일날은 천안, 이렇게 4일 동안 계속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 참여하실 분들은, 예,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내일은 금요일이죠. 용인에서, 예, 4시부터 집회가 있고 토요일날은 2시에 윤석열 탄핵을 위한,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아니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집회가 서대문역에서 역에서 아마 적어도 한 10만 명은 나올 거예요. 예, 그 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촛불행동 집회 5시에 있고 모레 천안에서 또 4시에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집회에 참석하셔서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지키고 또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